경덕사 1화 이득을 보거든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 율곡이 선생 동상 강릉오주군의 유래예요.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예술가이다. 자수, 시문, 그림 등 여러 방면에 재능이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인은 어머니인 신사임당에서 학문을 배워서 13세에 진사초시에 합격하고 29세에 장훈급제하여 배설길에 나갔다. 뭐 관찰사, 대사헌, 뭐 현재 내부에 들어왔는데 상당히 늘래요. 쭉 내가 한번 돌릴게. 지금 일부분이야 이게. 일부분. 문성사네, 문성사. 율곡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게 안에. 세종 22년에 이조 참판을 지낸 최치훈이 오죽헌을 건립하고 별당 후원에 심었다. 그런데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이 직접 가꿨대. 와, 이 나무가. 이 나무가 이게 잘 보이나? 이렇게 생겼어. 여기 율곡 이 선생님이 탄생하신 방이래, 이게. 이게. 율곡 이 선생이 탄생하신 방. 율곡 이 선생님께서 탄생하신 방입니다. 1536년 12월 26일 영꿈을 꾸고 태어났다. 예를 들면 뒤로 가면 이제 이런 게 또 있어요. 아까 저기 율곡 이 선생하고 신사임당이 키운 나무라 그랬지. 그 뒤에 또 방이 또 있어. 이 오죽헌이 이제 신사임당하고 율곡 이 선생이 이제 여기 지내던데요. 여기가. 쫙 이래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지내던 데네. 여기는 어제각이죠. 율곡 이 선생이 쓰던 배루하고 이제 이런 거를 요번에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걸 만들었네. 여기가 이제 율곡 이 선생하고 신사임당이 살던 집이야, 여기가. 네. 여기 집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이게 뭔가 하면은 저 얇은 대나무 있죠? 저기다가 옛날에는 글을 써가지고, 역시 노트 쓰지만 글을 써가지고 요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댕겼대요. 부엌의 모습이에요, 옛날에. 저기다 밥을 해 먹었지. 불 떼가지고. 옛날 호롱불이에요, 호롱불. 요새 호라시 탁탁 들고 댕기지만 호롱불이고. 야, 노인 뭐 하냐 하면은 가마에 짜는 거야, 이게. 가마니 이거 있지. 옛날에는 이걸 가마에 짰어. 이거 배틀이야, 배틀. 배틀. 이게 삼배호 짜는 거지. 삼배호. 여기 봐요. 삼배호 짜는 거야. 저거를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짜는 거지. 옛날에는 많이 했어. 마 있잖아요. 요새 대마. 대마, 이게 대마야, 대마. 대마를 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대마지, 대마. 이게 대마예요. 요새 같으면 마약, 향전신성, 위반으로 잡혀가지. 이게 대마야, 마. 말을 가지고 이게 삼배 짜는 거. 요새 삼배 비싸잖아. 아줌마 예쁘게 생겼네. 요거는 이제, 요건 물레. 물레야, 이게. 물레를 가지고 여기서 이걸 이제
실을 감는 거지. 예. 실을 감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저 대마 나오네, 여기.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대마야, 대마. 요새는 대변에 잡혀가 직녁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레를 돌려가지고 요걸 이제 짜는 거지, 배틀에다가. 배틀에다 딱 짜고. 저기 뒤에 저게 이제, 이게 삼베잖아요. 요새 삼베 엄청 비싸죠? 삼베 아주 좋은 거잖아요. 이게 신라시대 무덤이래. 요게. 요런도 있고, 요 밑에 열어가지고도 무덤을 하고. 무덤을 해놨다네. 이게 옛날에 무덤이야. 신라시대 때 무덤이야. 예, 나무를, 이제 나무관을 이래 넣은 데도 있고. 어, 저건 뭐 엄청나게 크네. 예, 엄청 커. 이거는 선조대왕이 직접 쓴 글씨예요. 예, 선조어필이라고 돼 있죠. 선조어필.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이거는 임목왕후. 임목왕후가 쓴 거예요. 여기 딱 되어 있죠. 임목왕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숙종대왕. 숙종대왕이 쓴 거예요.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시집가는 새색시나 여인들이 멀리 나들이 갈때 가마 안에서 사용한 요강이에요, 저게. 요게. 요강인데 크기가, 우리 요새 밥그릇, 조그만한 밥그릇만 해. 요렇게 돼 있어. 근데 저옷좀 누울 수 있을까? 조준이 안될것 같은데. 청풍 카페입니다. 청풍 카페. CHONGP